초콜릿이 한 상자에 10개씩 네 상자 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는 문제네요. 한 상자에 10개씩 네 상자가 있다고 해요. 그거를 곱셈수로 나타내면 되는 거겠죠? 10개가 4번 있으니까 초콜릿 모두 몇 개냐? 그럼 10개를 10번, 10을 더하면 4번 더하는 건데, 10을 4번 더하는 건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10 곱하기 4로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곱셈은 덧셈의 줄임말. 원래는 이거 몇 개, 초콜릿 몇 갑니까? 그러면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쓴게 곱셈이에요. 그럼 10 곱하기 4. 몇 개일까요? 한번 세볼까요? 10, 20, 30, 40. 몇 개예요? 40개예요. 40.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냐면 곱셈인데, 우리 곱셈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곱셈하는 방법으로 해본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1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수와 곱하는 수를 곱해준다, 라고 했어요. 우선 0은 잠깐 빼두는 거예요. 0을 잠깐 두고 숫자끼리 계산을 먼저 하는 거죠. 0이 아닌 숫자들끼리 10의 자리 수와 곱하는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1 곱하기 4는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 잠깐만 기다려 했던 0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써주는 거예요. 0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 배웠습니다.